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전문기업 한국 마사회입니다. 아 여러분, 7월 월간 마사회부터는 이달에 빛나는 활약을 한 한국 마사회 대표 직원을 한 명씩 선정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마랑 코너인데요. 올해 첫 말왕은 바로 마사회의 3대 핵심 가치 확산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열정적으로 진행 중인 전략기획실 강예림 과장님입니다. 예이! 그럼 이달의 말왕을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략기획실 강예림 과장입니다. 우선 초대 마랑으로 선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마사회TV의 초기 구독자여서 마랑 선정이 더욱 뜻깊습니다. 저는 올해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조직 문화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MZ세대와 함께하는 CEO 공감 소통 데이트, 칭찬으로 샤워를 하는 칭찬 샤워 주간 운영, 핵심 가치의 커피차 셀프 사진관 등 요즘 문화를 입힌 핵심 가치 데이 시행, 또 G세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보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조직의 뜨거운 감자인 CEO 소통 플랫폼 말랑톡톡에 관한 사항입니다. 때론 이름처럼 톡톡 튀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익명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혹 억측과 무례한 표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말랑톡톡 담당 부사원으로서 앞으로 말랑톡톡에 성숙한 이용 문화가 자리 잡아서 자정 기능도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존중과 신뢰의 일터 만들기에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고요. 마사회의 핵심 가치인 혁신 선도, 소통 협력, 윤리 청렴의 내재화를 넘어 대외 전파에도 힘쓰면서 늘 한 발 앞서 발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마사회 TV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의 말왕 강예림 과장님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강예림 말왕님의 다양한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더욱 승승장구해서 한국 마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월의 월간 마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국산 3세 최고의 안마를 선발하는 트리플 티아라의 마지막 관문인 제16회 경기도지사대가 있었습니다. 트리플 티아라의 제1관문과 제2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즐거운 여정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마침내 마지막 관문에서도 이변 없이 결승선을 통과하며 트리플 티아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기복 없이 우수한 실력을 뽐내며 트리플 티아라의 주인공이 된 즐거운 여정. 앞으로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경마의 전설이자 산증인이 44년의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고 경마장을 떠났습니다. 내추럴파크 서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김기배 기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김기배 기수는 환갑이 지난 나이임에도 고된 훈련과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거의 반세기 동안 기수로 활동해왔습니다. 부정욕 없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경마에 임하며 한국 경마 최초로 정년을 채운 김기배 기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은퇴 후의 삶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직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야간 경마 시즌을 맞아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레트럼파크에서 시원한 페스티벌을 선보입니다. 한국 마사회는 무더위로부터 경주마와 경마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6주간 야간 경마를 시행하는데요. 야간 경마는 매주 금, 토, 요일 저녁 9시까지 이어지며 음악회, 즉석게임, 경마 응원전, 워터건 서바이벌 등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축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마사회 소식입니다. 한국마사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2023년 신입사원 38명을 임용했습니다.
특히 올해 공개 채용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 형평 전역 확대, 고졸자 우대 직무 운영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 사회 형평 전역 인재는 전체 합격자의 21%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자 한국 마사회 신입사원 채용 이래 최다 비중입니다. 까다롭고 치열했던 블라인드 공개 채용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2023년 신입사원들을 응원해주시고 신입사원들과 함께 이끌어갈 한국 마사회를 기대해주세요. 항상 볼거리가 가득한 한국 마사회 마을 박물관에서는 7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청년 작가 이은경, 이세림의 초대전 The Path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말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 패스라는 공통의 주제를 두고 두 작가가 각자의 사유를 거쳐 재해석한 하나의 전시인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만든 작은 길, 사람이나 사물이 나아가는 길, 계획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말이 걸어온 길과 또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을 담은 작품들을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에서 만나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상향 평준화된 세계 유도 수준으로 인해 국내 선수가 국제대회 무대에서 입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전하는 국제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아림 선수! 한국 유도의 간판 스타이자 한국 마사회 유도 선수단의 자랑 이아림 선수가 국제 유도연맹 60kg급에서 세계 랭킹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아림 선수는 7월에는 휴식과 체력 훈련에 집중한 뒤 다음 달 8월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마스터즈 대회,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연이어 출전하게 되는데요. 세계 랭킹 1위! 이아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한국 마사회가 경마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실제 현업에서 필요한 경마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이 시상되니 경마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지역 내 사회공헌 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과천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과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마사회의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함께하는 2023년 제2차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헌혈 행사가 진행된 레트럼파크 서울에는 하루 종일 거센 비가 몰아쳤는데요. 그럼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빗속에서도 이어졌고 약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생명 나눔 활동에 동참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7월의 한국 마사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마사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8월에 마이왕 누가 될지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